네, 그냥 빈테라가 있고 모디파이드가 또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빈테라 시리즈 지난 시간에 50을 했잖아요. 50은 이제 모디파이드가 아닌 일반 모델이었죠. 그래서 그 빈티지한 스펙들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스펙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 모디파이드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현대화가 되는 예. 스펙들이 많이 추가가는 모델들인데 50에는 50과 모디파이드가 있고 60에도 역시 60과 모디파이드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60을 기본 모델 안 하고 바로 모디파이드로 넘어왔는데요. 기본 모델도 조만간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는 70 같은 경우는 70도 모디파이드가 없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가끔 그래서 없는 게 있군요. 네,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50텔레는 있고요. 모디파이드가 50 스트라토캐스터도 모디파이드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60 텔레 모디파이드가 있고요. 있고. 뭐 60 뭐 재즈마스터랑 이런 거 다 있는데 머스탱은 없어요. 없고요. 네. 네. 뭐 70도 지금 보면은 네, 60 모디파이드가 있고 그리고 70은 지금 현재 모디파이드가 안 보이네요. 야. 네. 그래서 이게 각각의 모델마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 있는데 네. 네, 머스탱이랑 70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처음에 첫 시간에 50할 때 말씀하신 좀 그 아메리칸 빈티지를 좀 더 표방한 게 아니냐는데 이거는 완전 아메리칸 빈티지예요. 네, 딱 들었을 때 맥펜이라는 느낌, 그 네. 멕시코 느낌이 거의 안 나는. 안 네. 그 멕시코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투박하고 후끈한 느낌이잖아요. 예. 그 느낌에서 훨씬 더 깔끔하게 네, 정리가 됐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빈티지 기타 치면서 테라 마시는 느낌. 저는 이제 현대적 빈티지 현,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많이 현대적으로 됐는데 이건?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제 모디파이드에다가 SN스위치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나는 그렇게 너무 빈티지한 막 7.25인치 브라운관 공률 이런 거 싫다 아, 하시는 예. 분들은 모디파이드로 스펙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60 스트라토캐스터 저희가 하는 색상은 올림픽 화이트인데요. 이게 네. 다른 색상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예뻐요. 버건디 미스트 메탈릭. 아, 이거 또 메탈릭은 네. 다 예쁘구나. 아주 그냥 분홍분홍 자주자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예쁩니다. 스펙을 살펴볼게요. 159만 9천 원. 조금 비싸군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모디파이드가 조금 가격이 더 높네요.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8.5cm 그리고 무게는 3.47kg입니다. 네. 두께는 픽가드 두께가 조금 두꺼워져서 네. 44+2mm가 되고요. 짜리고요. 네. 12프레디 뚜레는 75mm로 좀 지난 시간에 50에 네. 비해서는 좀 가는 편이에요. 네.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모던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에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에는 신세틱 본넛, 너트 너비는 42mm고요. 지판 목재는 포페로, 지판 공률 반지름은 9.5인치 241mm, 7.25가 좋으신 분들은 모디파이드 선택을 안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스케일은 648mm, 네. 프렛은 21 미디엄 점퍼 프렛, 그리고 빈티지 60 싱글 코일 픽업 세트, 핫스트랩 픽업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이게 참 브릿지인데. 아메리칸 빈티지처럼 생겼죠. 아메리칸 스탠다드처럼 2포인트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이사항이 S1 스위치가 적용이 되는데 S1 네. 스위치가 뭐냐? 넥 픽업을 네. 추가해 주는 거예요. 1번과 2번에 2번, 요 포인트에서 네, 그래서 1번에다가 놓으면 브릿지 하나 들어오잖아요. 거기다가 예. 누르게 되면은 넥 브릿지가 되겠죠. 2번에다 놓으면은 넥 미들 브릿지가 다 들어오겠죠. 네. 이렇게 네. 1, 2번 포지션에서만 의미가 있는 S1 스위치 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자, 팬더고요. 그 옛날에는 그 뭐 저는 메이플 좀 좋아하는데 네. 이 포페로나 로즈우드를 쳐보면 이거 좋아하시는 분 이해가 가요. 네. 타이트하고 저는 계속 탱글탱글해요. 가진 게 많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1 앞이랑 뒤에 맨 뒤에 픽업.
매끄러운 좋네요. 정말 훨씬 더 현대적인 느낌 네. 많이 나죠. 빈티지한 느낌 거의 없이. 마샬인데요. 어우 비닐 구겨져. 밑펜도 그렇고 1펜도 뭐 저 맥펜도 그렇고 중간 픽업이 참 좋아졌어요. 네. 야, 너무 굿. 좋다. 팬더에 이것도 뭔가를 만들어 볼까요? 오 코러스를 한번 넣어보죠. 자 픽업을 다 해볼까요? 세 개를 네. 어우 좋다. 네. 자 레드. 아주 좋네요. 아, 네, 아주 깔끔하게 잘 살려냈습니다. 네, 이거 마샬 게인이고요. 네. 좋아. 네. 깔끔하고 톡 쏘네요. 네. 근데 그 빈티지한 느낌이 뭐 50에 비해선 당연히 적기는 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닌 게 네. 우리가 뭐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비닐 구겨지는 소리가 네. 마샬에서 약간씩 그렇게 네, 들려오는 나, 네, 게 들려. 빈티지한 맛을 한 스푼 추가했다. 네.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정리정돈이 잘 된 싱글 코일 픽업 사운드 들어보셨고요.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네. 팬덤터. 펑키한 느낌으로.
신나는 연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톤 자체가 밸런스가 잘 잡혀 있으니까 예. 뭐 어느 앰프로 왔다 갔다 해도 깔끔하게 잘 예. 튀어나오네요. 쫙쫙 달라붙네 진짜. 그렇습니다. 빈티지한 느낌에 확실하게 포커스를 맞춘 50과 달리 깔끔한 활용도와 좀 더 현대적인 사운드에 포커스를 맞춘 60 모디파이드 잘 봤고요. 그리고 S1 스위치의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모디파이드만의 강점이 있다고 있어요. 생각을 예. 합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아 이게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자꾸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이무 씨가 말해갖고 자꾸 그게 맴돌아요. 멕시코 스탠다드 이렇게 됐어요. 멕시코 스탠다드 알겠습니다. 어디 힘이 들지 근데? 땀이 날라 그러네. 멕시코와 예. 아메리칸을 합쳤다는 느낌으로 멕시카나. 멕시카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자꾸 떠오르고 그러네. 네, 아, 지금 약간 배고파가지고 갑자기 확 떠오르네 멕시카나. 네. 아까 테라 얘기도 했고 그래갖고 네, 아. 테라에 멕시카나 먹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 기가 막혀. 빈티지는 딱 그렇게 네. 빈테라는 이렇게 자 이것도 고득점인데 이거 몇 대 몇? 네 99 상당히 고득점이지만 역시 네. 50의 임팩트가 굉장히 세죠. 네 그렇습니다. 60의 모디파이드 99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70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70은 딱히 모디파이드가 없는 게 애초에 70이라는 스펙 자체가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상당히 모디파이드된 그런 스펙이니까 70을 기반으로 또 모디파이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70으로 가면서 다시 지판공률 반지름이 7.25로 돌아갑니다. 네, 그때 당시에 애초에 개량이 필요 없는 개량의 아이콘이었던 예, 70. 네, 다음 시간에 빈테라 시리즈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7대의 기타가 출시되었는데 이제 2대 했어요. 저희 앞으로 15대도 기대해 주시고요. 준비되는 대로 계속해서 특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 티비로 오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